영국 왕실은 영국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킹엄궁을 비롯하여 주말거처인 윈저성, 여름휴가 장소인 스코틀랜드의 밸모럴성 등등 호화로운 성을 다수 갖고 있으며 이외에도 제임스궁, 캐싱턴궁, 왕실의 크리스마스용 별장인 샌드링엄 등 크고 작은 별장들까지 모두 왕실의 재산입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다이아몬드, 에메랄드가 박힌 왕관 및 시가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보석과 예술품 등 엄청난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매년 발표되는 영국 최대 부자의 왕실은 항상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죠. 다만 이러한 재산들은 몇 개를 빼놓고는 왕실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영국 왕실의 재산은 여왕 소유가 맞으나 법적으로 크라운 에스테이트라는 별도기구에서 상당수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여왕이 팔고 싶다고 성을 팔거나 별장을 파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또한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금마저 영국 재무부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영국 왕실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 걸까? 바로 앞서 말했던 재무부가 왕실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15에서 25%를 여왕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크라운 에스테이트가 수익을 많이 내면 낼수록 여왕의 연봉도 같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여왕이 국가로부터 받은 급여는 2018년 당시 1200억 원 상당이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랭커스터 공국에서 나오는 부동산 수익 또한 왕실의 주된 수입원 중 하나이며 2017년 당시 약 280억 원의 수익을 낼 정도로 짭짤한 편이죠.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여왕의 해외 순방 및 공식 일정 비용으로 쓰며 왕위예술 서열 1위인 찰스 왕세자의 가족 경비 비용 등 왕실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에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국을 볼 때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왕이냐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의외로 대다수의 영국인들은 왕실에 대해 딱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인들은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다라는 태도로 왕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왕실은 옛날부터 존재해왔고 지금도 딱히 없앨 이유가 없으니까 난 내 생활을 하면 그만이라는 약간 쿨한 태도로 왕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왕은 이제 영국의 상징이 되어버렸고 또 영국을 대표하는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해내고 있기 때문에 유지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 예로 버킹엄궁에서 개최되는 군위병 교대식을 보러 관광객이 거의 매일 북적거리고 그리고 여왕을 보기 위해 여왕이 주말에 주로 기거한다는 윈저성으로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드는 등 왕실은 이미 영국의 관광업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브랜드 가치 평가 기관인 브랜드 파이낸스의 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성채 등의 관광 상품으로 영국이 얻어낸 이익은 매년 하나 약 8천억 원이 넘는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영국 왕실은 국가 무역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여왕과 왕족 중 한두 명은 거의 외국을 방문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상하게 여왕이나 왕족이 방문을 하고 나면 평균 2천억 원 상당의 무역 흑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뜻밖의 기여가 있었는데 바로 미디어 산업이었습니다. 영국 왕가의 사생활을 엿볼 수 있도록 한 더 크라운과 빅토리아 같은 TV 프로그램 등이 큰 인기를 끌면서 영국의 미디어 업계가 왕실로부터 얻어낸 한 해 이익은 한화 약 723억 원이 넘어갔다고 하죠.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매년 영국 왕실이 한화 3조 원 가량을 자국 경제에 기여할 동안 영국 왕실 운영에 사용되는 세금은 4,200억 원 수준에 그쳤다고 합니다. 즉 왕실을 운영하는 것이 영국 경제에 더 이득인 것이죠. 영국 왕실은 국민들 곁에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왕의 남편인 필립공은 왕족의 자녀들이 개인 교사를 불러 별도로 수업하던 전통을 깨고 일반 국민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자신의 아이들을 함께 공부하게 하는 등 친서민적인 행보를 보인 바 있습니다. 물론 이튼 등 명문 사립학교가 주를 이루었지만 그래도 영국 왕실 치곤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또한 영국 왕실의 사람들은 징병제도 아닌데 대다수가 군복무를 마치고 왔습니다. 현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송 보급 장교로 근무하여 직접 군용 트럭을 몰고 보급품을 운송하였으며 아들인 찰스 왕세자 역시 해군사관학교에 진학해 6년간 해군 장교로서 복무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앤드루 왕자
역시 포클랜드 전쟁에 참전해 최전선에서 헬기 조종사로 활약하였고 해리 왕자 또한 두 차례나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돼 실전을 치르기도 했죠. 특히 해리 왕자 같은 경우에는 파병 당시 공격 헬기 조종사로서 상당수의 탈레반 병사들을 사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영국 왕실이 주는 경제적 이익과 타의 귀감이 되는 소선수범 덕분인지 2019년 설문조사에서 영국 국민 70% 이상이 영국 왕실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